일단 모듈이요. 이 방향을 요렇게 뒀을 때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방향을 잘 보세요. 기판의 글자가 요렇게 사람 눈에 보이는 방향,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글자가 이렇게 보이는 방향을 기준으로 딱 했을 때 이렇게 딱 있다라고 해보죠. 제일 위에 둘, 넷, 여섯, 여덟 개씩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거 두 개, 제일 위에 두 개는 사용 안 하는 거고요. 요쪽에 보시면 DIO 0이라는 게 있습니다. DIO 0번. 요거, 여기 핀 하나 달아야 되고, 그 다음 VDD라고 된 핀이 있습니다. 요거 달아야 되고요. 그 다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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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다안 쓰고. 그 다음 제일 마지막 거, ANT라고 된데 있는데요. 여기다가 안테나 다시면 됩니다. 안테나는 아까 봤죠? 요거. 요 뽕다리에 4개 들어서 날라오니까 요거를 요 구멍 크기에 딱 맞습니다. 푹 꽂은 다음에 인두하고 납 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 이쪽 제일 위에 GND 그라운드 핀입니다. VDD가 플러스고 GND가 마이너스, 이 모듈의 전원을 공급해 주는 핀이겠죠. 그다음 요 핀이 MISO, 그다음 MOSI, SCK, NSS, RST. 요거 두개 연결 안 하고. 요렇게 여섯 개가 또, 그, 다리가 달려야 됩니다. 그럼 총 달아야 되는 다리가, 안테나 제외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의 다리를 요렇게 달아가지고, 납땜을 두 개의 세트를 이렇게 만들어야, 최소한, 두 개의 디바이스가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 다음 얘네들은 다그 고정 자리를 가지는데요. 요거는 뭐 제가 나중에 라이브러리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라이브러리에 디폴트로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DIO0은 인터럽트 핀인데요. 아두이노의 디지털 2번 핀에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라이브러리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VDD는 아두이노의 3.3V의 그 입력 전원이 되는 거고, GND는 아두이노의 그라운드에 연결이 될 거고요. MISO, MOSI, SCK, 요런, 요 다섯 개의 핀 용어가 등장하면, SPI 통신으로 아두이노하고 로라 모듈이 데이터를 주고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얘네들 다 고정 자리입니다. MISO는 12번 핀. 그 다음 MOSI는 11번 핀, 반대인가? 맞을 겁니다. SCK가 13번 핀, 얘네 세 개는 자리가 픽스가 되는 거고요. NSS, 이건 칩 CS 핀, 칩 셀렉트 핀이라고 하는 건데, 기본 10번으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바꾸고 싶으면 바꾼 다음에 코드에서 나는 이 핀으로 쓰고 싶습니다라고 명시를 해주면 되는데, 기본은 10번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 리셋 핀은 9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얘네 8개를 아두이노와 요렇게 연결하게 되면 일단 사용할 준비가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전원이 3.3V인 게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요. 5V에 연결하시면서 나중에 그 울지 마시고 3.3V에 딱 연결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두개 꽂은 거에 배치가 동일해야 되겠죠. 이렇게 싹 확인을 해보면서 자기가 제대로 연결을 했나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보시고, 된것 같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일단 국가별로 로라를 사용하는 주파수 밴드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디 있냐? 여기 있죠? KR 920, 923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서 920, 920, 923은
메가헤르츠 주파수 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여기다가 이제 주파수 밴드를 맞추고 써야 되는데요. 뭔가 채널이라고 여기 표시가 돼 있다 그죠? 사용할 수 있는 채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채널의 센터 프리퀀시, 그러니까 중심 주파수가 되는 겁니다. 자, SX1276 라이브러리 설치 들어가겠습니다. 스케치,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라이브러리 관리 순서로 딱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여기다가 SX1276이라고 딱 검색을 해요. 가면 딱 로라라고 정확히 된 게 있습니다. 이거 0.8.0 버전.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0.080 버전 그 설치해 놨고요. 요거 설치하시면 파일, 예제, 로라의 샌더와 리시브라는 예제가 있습니다. 이게 단방향 통신을 해볼 수 있는 예제인데요. 샌더가 송신기를 말하는 거겠죠. 샌드, 보내주는 녀석, 리시버, 받는 녀석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 요거 중요하죠. 로라.begin에 91526이라는 게 있는데요. 92092의 5성으로 표현하면 아마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한다 예제에서는 920925라고 표현을 해서 일단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보죠. 로라 리시버가 시작이 됐고 헬로 월드 45, 요거는 송신기 쪽에서 보내는 데이터가 여기 찍히고 있는 거죠. 자, 로라 안에 심플 게이트웨이라는 예제하고요, 심플 노드라는 예제가 딱 기본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들어 둔 게 아니고 이 그 라이브러리 만드신 분이 테스트 샘플로 배포를 이렇게 해 놓은 거죠. 일단 여기는 프리퀀시를 전역적으로 이렇게 선언을 해 놨네요. 이제 이거는 915MHz를 사용을 했다는 의미죠. 근데 저는 국내 주파수 920.9MHz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9209의 2의 5승 이렇게 세팅되면 920.9가 되겠죠. 자, 두 개 다 전원을 딱 연결해 보겠습니다. 게이트웨이 쪽에 시리얼 모니터를 압력해 보죠. 아이머 노드라는 게 여기 지금 나오고 있죠. 노드 쪽에서 1초에 한번 데이터를 보내고 게이트웨이가 5초마다 한 번씩 데이터를 보내니까 노드 아이머 노드라는 게 5번 이렇게 찍힐 때마다 게이트웨이가 TX done 이라고 되는 거 보이죠? 아, 그러니까 현재 양방향 통신이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한번 바꿔서 꽂아 보죠. 자, 게이트웨이 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데이터 5개 보내면 게이트웨이에서 데이터 수신되고 하나 둘 셋 넷 5개 샌드하면 날라오고 정확하게 1초에 5번 보내고 얘는 5초에 한번 보내니까 아구가 딱 맞아 떨어지죠. 겠죠? 일단 3대의 로라 모듈이 만들어진 상태고요. 이제부터 1대N 통신을 해야 되는데 노드 1, 2, 3 다 찍히죠? 1, 2, 3 3 먼저 받고 2, 1 또 3 날라오고 2, 1 1대3 통신이 완벽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